안녕하세요. 4월 13일 수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부동산 첫 집합투자 상품이 출시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증권형 토큰 형태로 잘게 쪼개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서비스인데요. 기존의 부동산 펀드와 비슷하지만 스마트폰 앱으로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국내외 다양한 블록체인 업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NFT 관련 소식입니다. 미술계의 디지털 전환으로 작품의 내용과 거래 방식, 그리고 구매자의 성향과 특성까지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NFT를 통해서 갤러리에 한정된 이 미술품의 전시를 무한에 가까운 디지털 가상 공간으로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또 한국화랑협회는 첨단 분석과학을 이용한 미술품의 감정 분야 데이터 축적 그리고 NFT 전환과 관련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재료에 대한 과학적인 연대 분석 그리고 과학 감정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핀테크 기업 HM핀코어가 지난 3월에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계 최초로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 사업자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고객 동의하에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신용 정보를 모아서 빅데이터 형태로 분석해 개인별로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HN핀코어는 지난 1월 말에 금융위에 이 온투업의 등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HN핀코어는 나이스 평가 정보와 또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으로 수집할 수 있는 여러 금융 정보를 결합한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에도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원화 거래 재개가 임박했습니다. 이 고팍스에 대한 FIU의 현장 검사가 마무리돼서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암호화폐 사업자 변경의 신고권이 완료되는데요. FIU의 현장 검사는 지난달 말부터 약 일주일간 진행됐고 이 고팍스 사무실에 조사 실무진이 파견돼 이 고팍스 원화마켓 재개장 가능 여부를 포함해서 영업 현황 등이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일부 내규와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기한이 추가 연장될 수 있지만 고팍스 측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요. 고팍스는 이달 말에 신고 수리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화마켓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트래블룰 시행 영향으로 높이 올랐던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최근 며칠 사이에 2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트래블룰 시행 직후 시스템 미비의 반사효과로 거래소 간의 차익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업비트의 거래 대금이 몰렸는데요.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면서 이 같은 효과도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 3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트래블룰 솔루션 코드 연동이 지난 8일 완료되면서 거래소 간에 100만 원 이상 출금이 가능해지면서 시스템 미비의 반사 효과도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T-Scientific이 블록체인 기반의 신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약 24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한비코의 주식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취득 후 60.36% 상당의 경영권 지분도 확보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T사이언티픽은 그동안 블록체인 영역은 빗썸 코리아 지분 투자 외 사업적인 참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거래소를 기반으로 NFT 마켓과 다양한 금융 서비스의 사업 모델 등 시너지 사업 영역의 확장을 검토하면서 이번 한빛코의 인수를 계기로 직접적인 사업 운영도 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메타의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가 이 커머스 툴을 시험하면서 이 디지털 이코노미 구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호라이즌 월드 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을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이 호라이즌 월드는 이 크리에이터들이 이 가상 아이템 그리고 효과를 자신의 세계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이 미래의 메타 버전을 어느 시점에서 상상한다면 이 가상 상품을 팔고 또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먼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물건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NFT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끌어모으면서 NFT의 인기를 한숨에 끌어올린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 BAYC와 관련된 최신 소식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성 확인해볼까요? 이응, 니은, 비읍, 시옷입니다. 세계 4대 음반사 중에 한 곳이죠. 바로 유니버셜 뮤직그룹인데요. 유니버셜 뮤직그룹이 BAYC NFT 4인조 밴드와 관련된 4가지 상표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UMG는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에서 암호화폐 토큰, 유틸리티 토큰, 애플리케이션 토큰, 대체 불가능 토큰과 현물 및 가상 상품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스토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UMG는 지난해 11월 4개 의인화된 NFT로 구성된 밴드 킹쉽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해당 밴드의 리더를 맡을 NFT BAYC 샵 5537을 약 36만 달러에 구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 조성입니다. 키읔, 이응, 비읍, 이응, 시옷입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1등의 자리를 몇 년째 지키고 있는 곳이죠.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도 BAYC와의 파트너십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자체 영화 3부작을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시리즈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의 이름은 새 타락자로 오는 6월 NFT NIC에서 상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용자는 코인베이스 월렛을 생성한 이후에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데요. 코인베이스 엔터테인먼트와 문화 마케팅 담당자인 윌리엄 소환은 이와 관련해서 영화 제작은 NFT 관련 예술가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소성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응, 피읍, 쌍시옷입니다. 글로벌 NFT 대표 마켓플레이스죠. 바로 오픈시인데요.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BAYC도 꼼짝없이 당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해킹, 도난입니다. 얼마 전 11개의 BAYC NFT가 도난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눈뜨고 NFT를 도둑맞은 유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에서 BAYC NFT를 도난당한 사용자가 최근 미국 법원에 오픈시를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고 측인 티미 맥키미와 마이클 발리스는 BAYC 도난과 관련해서 오픈시의 보안 취약점이 해킹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맥키미 측 변호사 애쉬 타지기는 원고가 오픈시에서 자신이 보유한 BAYC를 판매 목록에 올려놓지 않았다며 해커가 오픈시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BAYC NFT를 자신에게 0.01 이더리움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오픈시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어떠한 배상 방안도 제안받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NFT 도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초범 발생 시 대응과 마련책이
필수로 준비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초석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공포감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비트코인을 한 달 만에 4만 달러를 붕괴하고 일주일 사이에 17%까지 급락했는데요. 자세한 차트 리딩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정우의 블록체인 시대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정우에 만날게요. 안녕!